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급하는 것이 생활임금입니다. 부산시가 올해부터 생활임금 대상을 늘리기로 하고 지난해에 이 인상안을 확정했는데요. 하지만 반년이 다 되도록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어찌 된 일인지 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부산의 한 급식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입니다. 이 센터는 부산시 민간 위탁기관으로 종사자들은 생활임금 수급 대상자입니다. 올해 4월 종사자가 받은 임금은 231만 원.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약 6만 원 적습니다. 올해 들어 넉 달 연속 기준 미달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. 올해 임금 기준으로 못 미치니까 1억 원도 당연히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거죠.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되어서 생활임금 이제 취지에 맞게끔 조금 더 안정적인 한 달 살기가 되었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일까? 지난해 부산시는 생활임금을 확정하면서 대상과 금액 모두 확대했습니다. 금액은 시간당 11,074원에서 2.5% 오른 11,350원으로 대상자 수는 300여 명 늘렸습니다. 신규 대상자 중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지만 부산시는 반년이 다 되도록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. 적용 인원이 몇 프로 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. 이제 제 생각에는 한 7, 8월경에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심지어 지급 대상 현황도 알지 못합니다. 그건 알 수 없어요. 그리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위탁이 기간이 만료되면 또 위탁이 해지될 수도 있고 새로 신규 위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늘 변화하는 것입니다. 지난해 생활임금 의결 당시 부산시는 적용 인원을 3,112명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예산을 7억 원으로 책정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확정했습니다.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.